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레도 꾸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타부 도레도와 삼옥타부 도레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옥타부 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 잡고 이거 하나만 잡는 거를 이옥타부 시작이지. 그러면 원래는 도레도를 하시게 되면 도레도, 도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 튀겠지. 빠른 꾸밈음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꾸밈은 맛이 안 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는 레샵키 있지에, 파음키의 레샵키, 이거 말고, 요거에, 실제로 빨리 지나가는 거라서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음이 좀 듣기가 더 좋습니다. 레샵키가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도레도, 도레도. 요것도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톡 친다고, 톡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손가락 스냅을 이용하셔서, 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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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도. 많이 진행되는 라인이 어떤 거냐면 도레도라 많이 가거든요. 도레도라. 그래가지고 손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소리라는 겁니다. 빨리 하면 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탁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관절에 이 부분 여기가 여기 탁 걸리거든요. 여기에 탁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느리겠지. 그래서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치고 나서 바로 여기 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 삼옥타브 도레도라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삼옥타브는 여기를 잡고 도지에. 그래서 이게 높은 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 해가지고 레 도라 이렇게 했어요. 도레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음은 정확하긴 한데. 꾸밈에서는 꾸밈음이 좀 간결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요거를 치시면 돼요. 요거를 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도레도라. 요걸 잡은 상태에서. 도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요거를 하면 좀 힘이 가는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그냥 이쪽으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밑에 거로 해볼까요? 좀 약간 그렇지. 걸리는 느낌이 나지. 그래서 여기에 편하게 했습니다. 음정은 지나가는 음이라서 정확한 것보다는 그냥 갔다 온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붙이고, 도를 붙이고, 예. 좀 밑에 것도 해볼까요? 예. 좀 툭툭툭거리지. 그래서 이게 낫습니다. 앞에 걸 레샵키를 누르시고. 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연결하면 유옥타브 도레도라도 해보면 도레도라 이리 가니까 예, 이리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꾸밈음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잡고 그냥 이걸 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레키 말고 레샤키를 해. 뭐 만약에 간혹 가다가 음정이 너무나 좀 이상하신 분들은 요거로 대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옥타브 미 대체 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삼옥타브 미를 누를 때는 이렇게 하지. 자, 만약에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여기에 레키를 누르시고, 파음키로 레를 누르시고, 레샵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사이드 3번, 맨 위에 거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를 내지에. 그런데, 간혹 이제 요거를 내시면 좀, 어쩔 경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에. 또, 파워 있는 소리, 그힘 있는 소리를 원하기 위해서 대체키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운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운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이 대체키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예. 자,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시게 되면 도, 레 하시고 미 요렇게 가지, 예.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도, 레, 미 요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원래는 근데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도, 레한 다음에 어떻게 가시냐면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원리가 뭐냐면, 아, 잠시만 카메라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더잘 보이네. 자, 어떻게 되냐면, 도, 레 하신 다음에 미를 갈 때, 원래 솔을, 솔에서
여기서 이 검지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밀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솔에서 검지를 올리시고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암기해 주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로 올린다. 아, 요렇게 해서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물키라고 하거든요. 여기 잡는 거를. 눈물키 혹은 프론트키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프론트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주해 버리면 원래는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가면 조금 더힘 있는 소리 안 하지. 그래서 바로 미를 바로 하지 마시고 도레미를 타고 가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속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의치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해서 요딱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도 다 해보시고, 예. 원래 거로 쓰면, 이제, 왜,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대체키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대체키와 강의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파솔파 꾸밈음 하고, 자, 거기서 파생되는 파피파 꾸밈음이 있거든요. 자, 파솔파 꾸밈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파피파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꾸밈음일 수 있는데, 파솔파는 조금 쉬운 편인데, 파피파가 약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옥타브 파를 잡으시고, 예. 그냥 1옥타브 파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파를 잡으신 다음에 조금 제가 다리를 올려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솔파를 하시려면 파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떼야 되지. 많이 이렇게 떼시지 말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살짝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만 열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솔에다가 포인트가 너무 가버리기 때문에 꾸밈의 느낌이 안 나겠습니다. 그게 주의하시면서, 예, 자,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 요렇게 여기를 하시고, 한 20번 연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손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솔파는 이제 쉬운데, 파피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파고, 요렇게 해야 피지에 피가 파샵을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피파 파피파 이러면 음이 완전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예 느낌이 좋지 않지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요 밑에 트릴키 파샵이라고 하거든요. 파한 다음에 요렇게 눌러도 이게 파샵입니다. 파피 이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팔을 잡으신 다음에 이것도 꾹 누르지 말고 딱 튕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내리기는 그렇지. 이거 눌러야 되는 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친다는 생각으로 해. 그래서 탁 이렇게 톡톡톡 건드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지? 이 키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지로예. 약지로. 손 크신 분은 이렇게 중지로 하신 분도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약지입니다, 약지에. 그래서. 예, 아까 파솔파보다 느낌이 조금 더 새롭지에.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조금 될 때는 요거를 좀 쓰기는 하는데, 파솔파 대신에 파피파 써도 되겠습니다. 파솔파라 쓰면 파피파를 쓰면
파가 되겠습니다. 이거면 파피파 맛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솔파하고 파피파. 파피파. 예. 그래서 처음에는 텅잉을 해주시고 두 가지를 같이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F 펜타토닉 스케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음에서 사용 다 가능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예, 또 달에 올린다고 조금 불편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